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제 해가 엄청 길어져서 저희 방송 시작할 때도 해가 지지 않고 쨍쨍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캠핑 시즌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캠핑 좋아하세요? 예, 캠핑. 네. 캠핑을, 글쎄요, 저는 캠핑을 별로 가본 적이 없네요. 아, 캠핑을 많이 가시진 않아요?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저는 캠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불멍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캠핑 시즌이 도래하면서 캠핑과 관련된 휴대용 부탄가스 관련주가 오늘 또 들썩들썩였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아,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했었던 행동들이 주식과 연동되는 걸 보면은 내 일상생활에서 또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막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승부사님께서 또 예. 여행주 네. 그렇죠. 앞으로 이야기를 뭐 여행도 많이 네. 가고 또 비행기도 뭐 좌석에 자리가 없다 했는데 또 관심주로 갖고 온 대한항공도 오늘 올라갔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렌터카도 많이 있을 거고. 소비 관련해서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쨌건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투자자분들이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뭐 그때하고 따라가시기보다 뭐 상식적인 선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는 그런 장이지 않나.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아, 그런데 그게 나 혼자 하기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종목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명승부사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번호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오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시고요. 명승부사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가시고 저와 함께 선물까지 찾아가는 시간 알차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USB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네. 또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골라놓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주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길게 좀 가져가야 되고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몰라요. 뭐 최근에 뭐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또 2차 전지고 뭐 반도체고 못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쪽이 아니라 이제 못 간 쪽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제가 경호꽃처럼 가려가지고 25년 노하우를 담은 것들을 USB로 담았으니까 5분 오늘 추천됩니다. 경쟁률이 많지 않으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를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와, 저희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정말 알찬 시간 준비했긴 한데 명승부사님과 장중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명승부사님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세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여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렸고 명승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러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자,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또 선물 내리 또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죠. 뭐 마녀들이 위치 마녀들이 나타난다는 날인데 뭐 그런 선물 관련해서 또 우리 증시가 좀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또 GDP가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3% 이상 더 성장한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뭐 증시가 크게 막 하락할 염려는 없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부사가 오히려 저는 글쎄요 뭐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쪽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열광했던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죄송합니다만 그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꼼짝도 안 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히려 좀 조정이 오고 그죠? 자, 왜 그럴까? 저는 선반영된 것이 많다. 우리 투자자들의 분들에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뭐 항공주, 또 여행주, 또한 이제 앞으로 GDP가 성장하면서 뭐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은 그 자금들이 소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항공주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오늘 뭐 항공주도 오르고 여행주도 오르고 또 렌터카 업체도 오르고 뭐 부탄가스도 올랐다는데 부탄가스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자, 그렇게 좀 우량한 기업들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지금 또 바로 상담을 해드는데 노란톡도 좋지만 그 노란톡 주식 그 모두가 다 그 주식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잃지 않는 고전처럼, 그죠? 고전처럼 그 주식도 많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심주들 연구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 대한항공, 뭐 진해요, 무슨 뭐 항공이란 붙은 주식들은 다 올라갔는데 어쨌건 내수 소비가 활성화가 예상되고 또한 이제 운수창고업에서 또 이런 운임지수, 또 비행기 항공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외인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또 제가 관심주로도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왔지만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었죠. 신고가를 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특징주로 SK렌터카인데 야, 요 종목도 이제 뭐 여행 관련해서 또 앞으로 좋아지니까 렌터카 소비도 늘어나고 또한 이제 독점적인 또 기업이죠. 저 경기 회복, 내수 관련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뭐 좀 쫓아붙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건 요것도 이제 더 오르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또 이 명승부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일목균형표, 또 볼렌저 밴드와 또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 또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주식에 대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또 25년, 30년 노하우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은별 씨에게 선물 소개 들어봐야겠죠. 자, 은별 씨. 여러분들 오늘장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장 매매하기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이렇다 할 이슈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개별 종목의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내 종목에 대한 이슈 체크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명승부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가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종목 고민들 올려주셔도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오늘 푸짐한 선물과 그리고 푸짐한 상담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인데 제가 오늘도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 부사님의 비법 시장을 보는 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USB 5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만 신청이 가능한 아주 아주 특별한 USB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 부사, 명승 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와 함께 공부가 필요한 이유나 아니면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꼭 이 USB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119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장중이나 아니면 그 전에는 좀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노란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저희가 상담 신청 방법부터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선물까지 안내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떠나겠습니다. 명승 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전화 상담부터 들어봐야겠죠. 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느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한세실업 가지고 있는데요. 예, 한세실업. 네. 예, 예, 예. 27,200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27,200원. 네. 10%.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아, 최근에 막 올라가니까. 네. 예. 사고 싶어서. 야, 사고 싶어서. 의류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보통 쓰시는? 네, 저는 노스페이스나 이런 거 바라도 되나? 네? 그런 거 좀 등산복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 영원무역을 사셔야지, 그죠? 네. FNF나 영원무역. 네. 이거는 이제 뭐 갭도 있고. 영원무역도 뭐 차트가 그다지 뭐 비슷하네요. 제가 볼 때 뭐 FF만 잘 나가고 최근에. 자, 그래서 어쨌건 뭐 번지수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요즘 FNF,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의류 쪽이나 소비재 쪽이 좀 좋으니까. 자, 네. 근데 어쨌건 매수하셔서 좀 손실이신데. 네. 비중은 얼마나 되셨다 그랬죠?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0%요? 예. 자, 10% 비중인데 뭐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네. 뭐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증시가 어려웠잖아요. 시장도 네. 경제도 어렵고 또한 이제 의류 시장도 잘 소비가 좀 둔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저희 저 동생도 저 동대문에서 그런 것들 하는데 도매를 하는데 네. 막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네.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네. 살아남는 회사들은 좋아질 것 같아요. 한세실업도 실적도 좋고. 어쨌건 네. 재무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 있고 게다가 뭐 개인들 신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예예 예. 일단은 뭐 보유하시고 차트적으로 네.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를 하신 자리가 좀 높아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좀 높은 네. 데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종목도 이 밴드 하단인 19,000원에서 거의 뭐 28,000원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뭐 한 네. 19,000원에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한 주당 거의 10,000원꼴로 수익이 났다. 30% 이상. 네. 그럼 10,000원 산 데 한 3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차익 욕구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더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의류가 좋긴 좋지만 이거 의류 제품들 이런 기업들이
더 사줄 후발 주자들이 있을까 그런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라면은 또 차트적으로 저는 뭐 2만 최근 저점 있죠? 2만 3천 한 800원 정도, 2만 4천 원 정도라면은 좀 오히려 매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이제 저항이 있어서 한 2만 7천 원 정도 이제 본전 부근에 오시면은 일단 한번 팔고 다시 좀 좀 잘 지켜보시다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예, 한세실업이 아무리 좋고 뭐 또 이제 뭐 영어 무역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조금 지켜보고 이걸 사도 될까 노래도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 샀으면 손해 났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저는 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사보지 않을까. 그죠? 장이 지금 막 급등장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조급할 필요 없어요. 뭐 싸게 깎아주면 사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지금 가격 보유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유하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정말 많은 브랜드들 갖고 있잖아요. 뭐 갭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좋은 종목 잘 매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갭이라는 브랜드를 보유 중이니까 갭상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네. 갭상. 꼭 갭상 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갭상 한번 나오면 시청자님 매수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은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푸짐하게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명승 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29인데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 부사, 명승 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간결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만 찾아오는 기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나는 명승 부사님과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 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 주소가 가는 마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저희 장중에도 이렇게 명승 부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 부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조금 급등하고 그런 것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지금 장이 막 올라서 막 조급한 장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 장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제 배짱을 튀기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은 아, 요 정도 가격 오면 내가 사보겠다라는 기준을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명승 부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종목이. 예, 예. 네, 두산중공업, 예, 매수를 했고요. 아, 3,400원에. 예, 예. 네, 20% 매수했습니다. 아,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에 저 많이 오를 때. 예, 그때 고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최근 핫한 주식인데 많이 오를 때 사셨는데 어제는 네. 이제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아직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고 그냥 계속 놔두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어디서 좀 들으셨어요? 네, 지인들도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좋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예, 네, 그때도 이제 보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조금 가격대가 높여서 손해를 보셨는데 이번 주에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이 회사가.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놈의 이제 막 듣고 그죠? 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얘기 듣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급등할 때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원전 관련주들은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악재가 있었을 때 주가가 이 두산중공업도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지금 네, 3만 원 됐어요. 이야. 그때 이걸 샀어야 돼. 그때. 그죠? 2,000원, 2,000원, 2,000원. 저도 야, 이거 2,000원이면 너무 싼 게 아닌가. 이거 사도 손해 안 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2,200원. 작년에 뭐 3,000원, 4,000원. 제가 5,000원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거를 사두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게 뭐 5,000원이면 너무 싸다. 2007년도에 그 HMM이나 철강주, 조선주처럼 과거에 2010년도에 PR 100배로 앞으로 이제 지구의 가치를 바꾸는 기술 두산중공업 하면서 두산그룹을 먹여 살릴 것처럼 그죠? 네. 했던 기업이죠. 근데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15만 원인 주식이 2,000원이 됐어요. 2,000원. 주식은 모르는 거예요. 15만 원 장기 투자한다고. 장기 투자가 제일 어렵죠. 그죠? 맞습니다. 15만 원이 2천 원 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투자한 분들은.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야, 이 종목은 진짜 아니구나 생각한 자리에서 주식이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네. 수익 나기보다는. 그래서 보유하시고 제가 볼 때 우주돌파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오늘 다시 뭐 진입되려는 그림은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보통 제 차트에서 이렇게 돌파 차트에 진입되면은 상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중단 부근에서 조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또 악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도 좀 좋아질 거고 또 두산에서도 두산 밥캣 쪽이 지금 실적이 좋아요. 네. 그 예전에 이제 두산 아시다시피 두산 뭐 맥주도 있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야 앞으로 네. 우리는 이제 중공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중공업들을 촥 인수하고 다 쇼핑했어요. 다 쇼핑을 했는데 어떤 분 말 듣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박 날 줄 아셨는데 회장님도 중공업 다 인수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좀 물렸어도 뭐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시면은 뭐 그래도 다시 한번 뭐 결국은 한 4만 원대까지도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아셨죠? 네. 시청자분들도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조정이 온다면은 한 2만 원 초까지도 올 수는 있는데 거기 오면은 뭐 매수로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 같을 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 10% 더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괜찮으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덕분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서 꼭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랄게요. 기다리시는 네. 동안 좀 심심하시잖아요.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맛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리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돌림판 돌려볼 텐데 시청자님께서 이 두산 중공업 요즘에 두슬라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두슬라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두슬라. 두슬라 다시 한번 가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 정말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을 만한 맛있는 선물이 두 번이나 먹을 수 있도록 아메리카노가 두 잔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 종목 정말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환영하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한데요. 유튜브와 문자 상담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지금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접수받고 있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 부사 네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 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 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두산중공업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방금 보는 급등주를 쫓아가신 것 같아요. 급등주 쫓아다니지 마시고 조정 올 때, 그렇죠? 조정 올 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와 또한 저희 또 노란톡 방에서도 지금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이 샵 유료 문자 3772로 명승부사 적어서 보내시면 또 노란톡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막 여러 가지 시황과 힌트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이죠.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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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목소리가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 이렇게 목소리들이 고우시지? 예. 자, 어느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저는 알루코 종목이고요. 알루코? 네. 알루코. 네, 5,9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15% 정도 있어요. 아, 5,900원에? 네. 예. 경상도세요? 아니에요. 말투가 그랬어서. 5,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5,900원이 최근에 있었나요? 네, 언제죠? 6,000 얼마까지 갔었어요. 또 6,000 얼마까지? 엊그제? 네. 네. 자, 엊그제 얼마 사서 안 됐어요. 엊그제 사서 오늘 또 물어보시는 보겠습니다. 야, 좀 야, 근데 이거 뭐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좀 보겠습니다. 회사는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네, 그냥 비전 있는. 그렇죠. 뭐 비전 있는 회사래. 그냥 대충 네. 우리 뭐 그런 거 알 거 없고, 그죠? 네. 예. 뭐 철강 관련 또 기업인데, 뭐 알루미늄 또 이제 뭐 회사가 네. 좀 호재가 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차량 경량화, 자동차도 가벼워져야 되니까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쓸 수도 있겠다. 알루미늄 보면 이제 자전거도 알루미늄, 그다음에 카본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뭐 약간 호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수급이 있고 네. 추세를 잘 지키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내용을 보면은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신용이 좀 많아요. 이 회사에 투자를 신용 투자하신 분들이 많고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막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네. 차트적으로는 네. 제 눈에는 뭔가 좀 있어 보여.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네, 보겠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막 내려가지고. 아, 매수하자마자 내려갔어. 네. 예. 근데 아쉽게도 매수하자마자 탁 오르면 좋은데, 여기 탁 내려가는 경우들이 증시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좀 올랐잖아요. 장중에. 네, 살짝.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여기 보시면은, 네. 패턴이 이렇게 있잖아요.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 확률 이렇게 했던 종목들은 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가 사면 또 내릴 확률이 그죠? 그럼 내렸을 때만 사면 수익이 나네? 그죠? 이거 봐봐요. 내렸을 네. 때만 사면 수익이 나네? 일단은 뭐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내릴 때 사면은 수익이 잘 준다. 뭔가가 있지 않나 요 회사가 뭐 그런데 일단 일목이나 이런 데 보면 과거에 이제 한번 주봉을 보면은 큰 상승을 주고 좀 2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2차 상승을 하는 것 같고 차트적으로는 월봉에서도 이 커다란 구름대를 진입하고 있어서 보통 이게 호전됐다라고 말하는데 차트가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보유하고 계시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으니까 네. 뭐 차트적인 것을 본다면은 그래도 뭔가 기다리면은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좀 상한가도 나오고 한 것처럼 네. 뭔가 자꾸 이제 오르려는 움직임이 폭발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단타로 보셨다면은 한 네. 7천 원 이상 정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오면 좀 하시고 또 다음부터는 요 알루코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조정 오는 날. 그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이렇게 눌린 날. 오르지 네. 않는 날. 아니면 이제 하락하는 날. 네. 하락하는 날. 야, 나 그냥 저거 사서 손실 나야지. 그런 마인드로 사시면 오히려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좋은 선물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정 오셔서 마음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 2차 네.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번에 시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볼 텐데 시청자님께서 네. 2차 상승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2차 상승 크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네. 2차 상승! 2차 상승!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지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과연 과연?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저희 응원의 메시지 나와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더 돌려요, 시청자님.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진짜 네. 2차 상승!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제가 그냥 한 번 더 외쳐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부지런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네,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우리 시청자님 오늘은요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선물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 오늘 밤은 좀 주식 고민 안 하고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숭 부사님께서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명숭 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USB 역시나 오늘 수요일입니다. 5분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도 환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명승 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 부사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 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종목 상담 전화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단기로 뭔가 이제 좀 올라가는 거를 사셔서 물리신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 이 보니까 사서 막 올라가는 게 사서 바로 오르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주식 주린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어떤 주식이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틀려. 예를 들어 급락하는 걸 샀을 경우 대중들이 많이 급락을 할 것 같아서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음 날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하고 날 사는 거 이후에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고르려는 선택이 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빠질 때 사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는 더 좋다. 오늘의 격언, 하락할 때 사자.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유튜브와 함께 저희 문자로 또 주신 분들 좀 상담 보겠습니다. 자, 5701님께서 만도를 사셨다 그래요. 만도 66,000원. 그래도 66,000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만도 저도 좀 많이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뭐 중국에서 엄청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중국에서는 이 만도가 부품 회사로서 전기차도 그렇고 아주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뭐 장기 보유하시라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월봉에서도 이제 연봉에서 전고점을 좀 넘어갔고 게다가 이 전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자, 만도. 저는 점수를 좀 후하게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오늘 최근 보면은 뭐 기아차나 살살살 올라가잖아요. 현대차나 또 이제 부품주로는 먼저 SL 같은 게 먼저 쫙 가고 있고, 그죠? 자동차 부품주 SL 가고, 만도 가고, 기아 가고. 야, 이 자동차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야, 그죠?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전화 연결, 문자 주신 분들 중에 2877님께서 휴마시스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휴마시스가 옛날에 뭐 핫했는데 여러분들 바이오 크게 수익 날 것 같아서 바이오가 많이 오를 때 바이오 조심해야 되고 철강이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철강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바이오주들 이제 올해부터 만지질 않았어요. 한 종목도 저는 관심 있게 본 종목이 올해 있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외에 바이오들은 좀 좋게 보는 바이오가 없어요. 그렇죠? 자,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올랐던 주식들은 뭔가 크게 올랐다. 저는 뭐 유바이오 무슨 바이오 다 회사 내용을 뜯어보면은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올라서 주가가 많이 분양되면은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분양한다 그러죠. 분양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 보다 못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주식이 분산돼서 그분들이 주식을 받으면은 시세가 끝났어. 요거는 이제 시세가 끝난 주식이다. 빨리 나오시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시라. 반등마다 나오시라. 빨리 나오시라.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원봉이나 연봉을 보면은 이 회사가 거의 뭐 한 4, 5년 만에 뭐 대급등을 했잖아요. 다시 회귀되면은 저는 주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그럼 2,000원 목표가 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2,000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10,000원인데 목표가 2,000원 제시해드린다. 그만큼 반등마다 줄이시라 강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유튜브에 우리 명승부사 저의 또 우리 팬들이 많으세요. 많이 오셨는데 JGY5658님께서 현대건설기계를 사셨다 그래요. 근데 맨날 떨어진다. 맨날 떨어져. 보면 그 전에는 맨날 올랐는데 자 58,8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 20%다. 58,800원에 사셔서 그래도 수익을 좀 보신 게 아니라 좀 하락할 때 사셨는데 더 떨어졌구나. 그죠? 그나마 이제 조정이 잘 왔다. 근데 그 전에는 현대건설기계도 차트를 보니까 매일 올랐어요. 매일. 그래서 이 추세가 날카롭게 올라갈 때 좀 수익을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그 이후로 매일 떨어진다. 말씀 주셨는데 차트적으로는 좀 어렵네요. 현대건설기계 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회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지도 않고 실적도 좋고 PER도 5배인데 좀 뭐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드려요. 지금 뭐 팔기는 좀 늦으신 것 같고 다시 차트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일목으로 보면은 최근에 여기 볼렌즈와 구름대인 5만 4천 원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탈되지 않고 다시 상승을 줄 확률이 높다. 좀 기다려보십시오라고 얘기를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석에게 보유 입장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고요. 저희 노란톡에 오셔서 또 이런 종목 상담 더 좀 자세하게 받으실 분은 저희 노란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님들께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도를 상담받으신 5701번님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10만도를 향해서 달려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만도 가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두고두고 떨립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2877번님 휴마시스 상담을 받으셨는데 손실을 지금 많이 보시고 계세요. 우리 청년님 좋은 선물 나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청년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반등 시에 정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물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희 선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아메리카노가 도착하시기 전에 꼭 정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님도 선물 드려야겠죠. 5658번님인데요. 현대 건설기계를 상담받으셨습니다.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으로 나오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도 푸짐한 선물도 나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메리카노 두 잔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유롭게 주식하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 오늘 내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명승부사님의 비법 신청 지금도 가능합니다. USB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글자를 보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문자 보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아니 다음 주까지 수요일까지 저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이제 업황이 좋아져서 많은 관심을 가진 쪽은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뭐 IT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안 되는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가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쪽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제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2차 전지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반도체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가 있을까? 다른 거 많겠죠. 자, 그렇게 주식이 업황이 나쁠 때 사서 업황이 너무 좋아서 사이클이 이제 호황이 됐을 때는 주식은 이미 선반영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뭐 LG화학 같은 것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지난 과거 바닥에서 뭐 200%, 100% 이미 수익을 다 내고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다들 이게 오르겠어 했던 HMM 같은 회사가 7천원, 8천원 때부터 저는 투자를 권유드렸는데 5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HMM도 좀 쉬어가겠다고 말씀드렸죠. 500%, 600%.
주식을 했다기보다 그냥 종목을 한 거죠. 그래서 종목 장세 어느 종목을 고르는 것이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이 종목에 대한 급등 급락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종목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종목과 함께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행이나 뭐 내수 소비 업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H&M은 한 달 이번 달은 좀 쉬어본다. 다음 달에 또 다시 제가 H&M을 갖고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달은 쉬어보고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이죠. 자, 어쨌건 3월 이후로 그래도 이런 프로에서 제가 뭔가 우리 대표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표로서 선생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가지고 온 게 뭐 급락하거나 빠지면 안 되겠죠. 다행히도 뭐 3개월 전 종목이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뭐 대한항공도 올랐네요. 자, 그래서 대한항공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인 3만 2천 원에서 뭐 한 2천 원 정도 상승을 주었는데 어쨌건 저는 좀 보유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또 사업 자체가 그동안 뭐 거의 10년 이상 올라가지 않은 섹터입니다. 뭐 그런 종목들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H&M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도 그런 비슷한 아류일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 보유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뭐 관심주로 뭐 새로운 종목을 또 하기보다 또 요 대한항공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이미 뭐 매수가 됐는데 뭘 또 매수하냐는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3천 원 정도, 그죠? 2,500, 3천 원 기다렸다가 이게 조정 올 때만 비중 한 10% 미만만 보시기 바래요. 자, 3개월 내내 수익이었는데 다음 주도 수익일까? 저도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높다고 생각한 것들이 오히려 더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대한항공도 좀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주, 다음 주 관심주 대한항공 다시 한번 2주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증시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뭔가 고민이 있고 어려운 주식들 또 저희 노란톡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없는 섹터 그리고 새로운 섹터들을 미리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 또 수요일마다 이 명승부사 방송은 꼭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도 좋은 수익으로 한번 제가 또 만날 수 있도록 다음 주 수요일 날 웃으면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오늘 이 한 시간 최대한 꽉 차게 저희가 꾸려봤는데요. 오늘 USB 당첨자분 다섯 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두 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은 저희 6시에 만나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